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가기관이나 어떤 사안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국민청원. 청원을 게시한 뒤 30일 안에 20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 해당 사안에 대해 정부 관계자가 직접 답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이 새로 만들어지거나 관련 법이 개정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너무나도 많아서 늘 아쉬웠었죠. 그런데 이제는 법을 만드는 국회에도 직접 청원할 수 있게 됐어요. 기존엔 국회에 청원하려면 국회의원의 소개를 받아서 해당 사안을 문서로 제출해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로웠는데요. 전자청원 시스템 규정이 신설되면서 지난 1월 10일부터 국민 동의 청원 사이트가 생겼습니다. 1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청원할 수 있다는 건 기존의 국민청원과 같은데요. 이 사전 동의가 끝난 이후에 7일 동안 청원 요건 심사를 거쳐야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가 됩니다. 청원 성립이 되면 소관 상임위에서 심사를 받고 본회의에 올라가 표결까지 진행될 수가 있어요. 실제로 법으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청원은 헌법에 보장된 시민의 권리죠. 무분별하게 이용하면 안 되겠지만 시스템을 잘 활용해서 앞으로도 우리의 생각을 전달해보자고요. 주한미군 사령부가 주한미군 부대에서 일하는 약 9천여 명의 한국인 근로자에게 4월 1일부터 무급휴직이 시행될 수 있다고 통보했습니다. 한국인 직원의 경우에는 급여의 약 75%를 방위비 분담금에서 지급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기존의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만료되어서 새로운 규정이 없는 상황이에요. 주한미군 측은 한국이 고용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면 주한미군 사령부의 자금이 곧 소진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무급휴직 예고를 한 건 60일 전에 미리 통지해야 하는 미국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고요. 하지만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하면서 한국인을 협상의 볼모로 이용하고 있다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어요. 우리나라와 미국은 지난해 9월부터 새로운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준비태세 비용 등을 이유로 기존보다 5배나 많은 분담금을 요구했고요. 우리나라는 미국산 무기 구매, 평택 미군 기지 건설 등 한미동맹에 기여한 바가 많다라는 점을 들면서 기존 협정의 틀 안에서의 협상을 강조하고 있죠. 국회의 일정 등을 감안할 때 다음 달 중순까지 협정이 타결되지 않는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근로자들이 떠안을 수도 있습니다. 지난 6번의 회의에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지만요. 앞으로 있을 협정에서는 양측의 의견이 부디 잘 조율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만나서 반가웠어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